안녕하세요, 서인국입니다. 네, 오늘 할 거는요, 신발 커스텀을 할 거예요. 반스 광고 아닙니다. 네, 이거를 제가 직접 커스텀을 해서 드릴 겁니다. 네, 이벤트 응모 방식은요, 밑에다가 자유로운 스토리 게임 컴퍼니. 자, 이벤트 응모 방식은요, 서인국 이름으로 삼행시를 할 거예요. 네, 뭐 이런 거는 안 돼. 운 띄워봐요. 서인국 잘생겼다. 인국이 잘생겼다. 국 잘생겼다.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하지 마요. 진짜 기발하고 약간 막 좀 막 특이한 거? 막 캠페인 뭐 이런 느낌 말고 그냥 기발하고 웃긴 거, 진짜 쓸데없는 거. 네, 그런 거,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하나요, 그 딱 한 명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딱 한 명만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쁘게 커스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. 여기에다가 할 건데요, 이거는 제가 떼도 돼요? 네. 네. 자, 제가 뗐어요. 새 겁니다, 여러분. 일단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겠죠. 디자인, 제가 요즘 콜라보도 몇 번 진행을 해봤어가지고, 그리고 제가 사촌 형이 어렸을 때 만화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. 아무튼 만화가를 꿈꿨는데,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사촌 형 집에 놀러 가가지고 막 엄청 따라 그리고 이러면서 캐릭터 그리는 걸 좀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에 좀 약간 귀여운 것들을, 근데 또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잖아요. 또 너무 귀여우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저는 좀 기괴하면서 귀여운 그런 거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. 자, 그러면 뭘 해볼까? 우선 귀엽게.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. 보이나요? 이렇게 해서, 근데 이거 펜이 굵어가지고 잘 그려지려나 모르겠다. 피염 때문에. 자, 일단 얘가 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애플인지나 뭐 하나씩 해서. 할게요. 그럼 내가 할게, 다. 네. 그 다 빨리 넘기로. 오케이. 전부 다. 이렇게. 첫 번째 그림 그릴게요. 오, 되게 잘 된다.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. 약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. 그치? 내가 턱 관절 때문에 먹방을 실패했던 것 같아. 예전에 맛을 얘기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BJ만 안 먹겠다. 야, 너무하네. 나 진짜 내 솔직한 맛 표현을 했을 뿐인데 너무 아쉽구만. 그림 그리시는 거 되게 좋았잖아. 맞아요. 최근에 어떤 거 그리셨어요? 최근에요? 최근에 저 친한 형이 그 뭐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또 그렸어요. 그럼 평소에 어떤 신발을 좋아하세요? 제가 신발 운동화부터 구두까지 다 좋아해요. 그때그때 맞게 좀. 근데
제가 한 요즘 평소에 너무 추리닝만 입고 편한 것만 입고 다니니까 뭔가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좀 요즘 구두를 좀 신고 다녀요. 로퍼 이런 거. 요새 네임펜 있어? 네임펜? 네임펜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네임펜으로. 자, 곰돌이 하나 됐습니다. 이거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. 눈을 OX로 하는 이유. 저번에 CCTV도 OX지? 제가 왼쪽 눈을 다쳤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의 뭔가 내 마음에 있는 내 눈에 대한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제 캐릭터를 그릴 때마다 좀 승화시키려고 했어요. 이게 약간 이건 예술혼이지. 예술혼. 이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자기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이 작품에 대한 투영된 작품이랄까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하나 완성. 너무 귀여운데? 씻고 다닐 수 있겠다. 씻고 다닐 수... 왜 그렇게 생각 못했어? 애초에? 그리고 또 오, 귀엽다. 그치. 뭘 표현하신 거예요? 콜라. 귀여운데? 되게 소질 있다. 콜라를 검색으로 해야 되나? 콜라로 하면 색깔이 좀 그러니까 사이다. 아, 환타! 미린다! 또 뭐 있지? 자, 파인애플 맛?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맛이더라? 환타 주황색 맛이 무슨 맛이지? 오렌지 맛! 뭘로 할까요? 환타지. 아, 환타래. 파인애플 맛이지. 약간 그런 거 파 갈리지 않아요? 환타의 오렌지 맛 파, 파인애플 파. 전 약간 파인애플 파. 환타 뚜껑 색깔이 뭐였지? 똑같은 색 아니야? 회색. 회색? 아니, 노란색 아니에요? 노란색이야? 날카로운 색. 그럼 요즘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. 오빠는 민초파세요? 저 민초파죠. 그냥 초콜릿이랑 민트 초콜릿 중에 그냥 초콜릿. 민초파가 아닌데요? 민초파가 아닌데요? 민초파 아니야. 민트초코가 더 좋으세요? 그냥 초코가 더 좋으세요? 가나 초콜렛. 그냥 초코. 그냥 초코. 크런키. 크런키. 뭐 이거 뭐 다 얘기해도 되잖아. 네, 다 얘기해도 돼요. 크런키. 민트초콜렛 있고 다른 초콜렛 있으면 아 근데 애매한데? 나 민트초콜렛 그렇게 막 좀 좋아하는 편인데? 나 노래도 있잖아, 민트초콜렛. 초콜릿. 그냥 초콜릿? 아, 네임펜이 답이었다. 이번에 진짜 선명하게 잘 나올 것 같아, 그치? 그러면 이쁜 색으로 그냥 해야지. 이게 이거 하는 목적이 뭐야? 요즘 스트레스 증후군 유행이야?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. 아무튼 우와. 탄산 없는 탄산 음료. 간장 찍어 먹기. 어우, 똥마카레. 똥마카레? 똥마카레? 이걸 저희가 한번 얘기하면 될거든요. 똥맛이요? 카레 맛 똥보다는 그래도 카레가 낫지 않아? 와, 똥을 먹는데?
똥이 맛있으면 다 먹을 사람들이래. 난 내가 요리한 것들이 전부 똥맛이기 때문에 괜찮아. 똥맛 카레. 평생 나. 음악이죠. 폰 없이 1년 살기. 폰 없이 1년 살기. 게임도 못해요. 응, 친구랑 게임하면 돼.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. 세상에 그 핸드폰 아닌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. 돌 던지기, 동전 다섯 개 놓고 판치기, 구슬치기, 공원 벤치에 누워 자기. 레고 밟기. 그리고 계속해봐. 재밌어. 나 재밌어. 아예 밀가루 평생 안 먹기지. 너무 쉽다 그건. 평생 죽 먹기. 평생 죽 먹기 할래. 토마토. 아니 어떻게 토를 먹어. 토마토 맛이 난다고. 근데 토마토 아니 어떻게 토마토 똥을 먹어. 카레 맛이 난다고. 나 이해가 안 가네. 댓글에서 많이 싸우겠다. 이걸 많이 싸울 것 같아요. 어, 아니 똥이랑 토를 어떻게 먹어.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. 잠깐만, 그럴 수 있겠다. 맛있다니까. 맛있던데. 맛은 맛있던데. 맛이 나니까 일단. 토마토. 아니 난 토마토. 아니 그 토마토. 토마토. 둘 다 너무 빡치는데? 둘 다 너무 빡치는데? 액정 하나 골라주세요. 액정? 액정? 액정이 더 화가 나시는 거죠? 내가 폴드를 쓰고 있어서 이거 액정 가는데 어마어마하거든. 돈이 왜 이렇게 비싼 거죠? 기술력인가? 아무튼 액정? 받는다. 역시 평화주의 자식은? 평화주의 자지. 그리고 내가 1억을 받잖아.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? 근데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파 될 사람. 난 그러진 않아.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오, 나 진짜 잘한다. 색감 천재. 얘랑 너무 그림체가 달라서 이질감이 드는데? 너무 그림체가 다른데? 이것도 한번 해볼까? 재밌네. 시력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. 듣는 건가? 듣는 것보다. 왜냐면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. 집에 있을 때 TV 볼륨도 엄청 작게 해놓고 있는 사람이라서 보는 것보다 듣는 쪽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? 그래서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. 대회 소문 내주십시오. 다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죽을지 알기. 어떻게 죽을지 알기. 왜냐면 언제 죽을지를 아는데 어떻게 죽는 게 난 저는 항상 그래요. 죽음에 대해서는 무섭긴 한데 아픈 게 더 무서워. 아플까봐 그게 더 무서워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내가 그나마 좀 덜 아프게 방도를 찾을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알기는 그건 너무 쫄릴 것 같아. 살면서 야, 나 작품 만들고 있는데 지금? 이거 이쁠 것 같지? 그치? 아, 이쪽으로 나가볼까? 오, 너무 이쁜데? 끝났어? 극단적 그거? 올 게이드 어떻게 기억해? 냠냠 굿. 벼락치기. 아프다고 온몸을 다해서 표현한다. 아이고 나 죽네. 팔꿈치 까졌네. 피가 나네. 이렇게 차라리 한번 그냥 쪽팔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난 더 쪽팔리는 것 같아. 그냥 온몸을 그냥 내가 넘어졌고 아픈 거를 그냥 넘나 맛있는 것 같아. 너 먹어야 양보한다. 테마만 생각한다. 소문 낸다.
최고 고른다. 한번 봐준다. 절대 모른다. 네. 분석 중입니다. 어? 랜덤에 나오셨습니다. 난데? 그러니까 공부 딱 못 하고. 난데? 난데? 공부가 재미없는데? 난데? 난데? 그냥 그런 성향의 그런 건가? 어, 나 토니한테 너무 싫어하는데? 박토아 개 좋아해. 박토아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검은색이 오히려 셀 것 같고 노란색은 했는데 색깔도 마음에 안 들지. 그냥 흰색으로 둬야겠다. 이거? 손가락 그래. 짜란. 이제 색칠을 할 겁니다. 오, 이쁠 것 같아. 이쁠 것 같아. 이쪽 색깔은 일단 고래 색깔은 여기도 색깔 배합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핑크 고래. 오늘 신발에 이름 붙여준다면 OX 신발. OX? OX 포인트. OX 포인트? OX 점까지 포인트. 이름이 꽤 기네요. OX 점까지 포인트. 제일 좋아하는 라면 요즘 진짬뽕. 어, 그냥 목 푸는 거? 아, 이런 거? 청춘 기록. 게임 TV. 섹시하다. 영화 찍기? 떡볶이. 나만의 건강 비법. 요즘 간헐적 단식? 그 건강에 좋다 그러던데. 오, 너무 많다. R&B? 발라드? 힙합? 다. 유라시아 횡단. 시베리아. 거기 횡단. 권수현, 이시현, 성철이, 뭐 우리 회사 배우들 두봉이랑 다 잘했지. 톰포드 컴퓨터 유튜브 채널, 영화 리뷰 채널이랑 게임 리뷰 채널이랑 먹방 리뷰는 요즘 안 봅니다. 아, 끊으셨어요? ASMR 요즘 끊었어요.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. 아이, 드시는 너무 거야? 먹고 싶어가지고. 네. 게임 리뷰를 많이 봐요. 바이올린. 오. 진짜 배워볼까 고민했었는데. 사막? 아, 그 뭐야, 곰 안 나오는 울창한 숲. 꼭 곰이 안 나와야 하는데. 곰이 나오면 너무 무서워 진짜. 악어 이런 거 무서워. 악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악어야 내가. 늑대는요? 늑대도 무서운데 악어만큼 무섭진 않아. 곰 그리셨잖아요. 이건 귀엽잖아. 젤리 젤라뽀. 어우, 악어 제일 무서워. 악어가 난 동물 중에 제일 무서워. 악어 그려야지. 악어 그릴까. 있는데? 나? 저기 기억이 안 난다. 그게 많아. 너무 많아. 민트 초콜릿도 맛있고 그리고 체리 마루 맛 나는 체리 지베레. 그거 맛있고. 아, 요거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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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트 진짜 좋아. 요거트 그거 내 마음속에 비친 그대의 모습. 이제와 뒤늦게 모습으로 보태려 하나. 콘서트에 불러줬잖아. 귀 기울여 듣지 않고. 응, 그 노래.
요즘 운동 안 했어요. 요즘 운동 안 하고 좀 가만히 있게 운동하고 있어요. 뮤지컬 못 먹거나 안 먹는 거 못 먹거나 안 먹는 거 없어요. 진짜 다 잘 먹어서 일단 1차적으로 빡쳐서 일어났다가 다시 자려고 하다가 나 자신과 싸워요. 욕하면서 올해 가장 행복했던 때? 올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찾고 있어요 지금. 천국에서 아름다움. 그리고 노브레 싱크 좋아하는 색깔 검은색? 요즘 자주 듣는 곡 그거 폴킴 노래 많이 들어요. 폴킴 그 노래 제목이 기억 안 난다. 초록빛 그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 만남이 악역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너라는 게 좋아. 약간 나무향? 우드향 디테일한 단어는 몰라 내가. 요즘 하루 일과는 피부관리? 장소? 저기 울산? 요즘 차 마시기 그냥 눈에 보이는 차 진짜로 그 이수혁 배우가 차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즘 청춘기록 우리 권수현 배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춘기록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제 끝났나? 네 어제 끝났어요. 끝났대요. 지금 저는 정주행을 좀 늦게 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습니다. 굶으세요. 굶고 운동해요. 근데 굶는 게 그냥 막 굶는 게 아니라 잘 굶어야 돼요. 그거 진짜 요즘은 유튜브에 다이어트 방법이 진짜 너무 많고 괜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와요. 아마 그리고 모두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. 그렇지 않아? 아는데 실행이 안 될 뿐이에요.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. 좀 아낀다기보다 좀 좋아하는 건 너라는 게죠? 메뉴? 네 치킨 교촌 레드스틱 요즘 저기 뭐야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. 그거가 뭐 RPG 게임인데 그거 하고 있어요. 그거 성철 오빠 광고. 누가? 성철 오빠요. 아 성철이가 광고해? 했었어요. 아 했었어. 패스 오브 액자에? 네. 우와. 간단 요리? 저 하나 알려드릴게요. 컬리플라워 있죠? 컬리플라워를 현미 한 숟갈이랑 그러니까 햇반 다 된 거 그거를 볶아요. 볶은 다음에 계란을 같이 해서 먹어요. 그러면 살도 빠지고 맛있어요. 그 계란 특유의 향과 그게 계란 볶음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맛있어요. 저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먹었어요. 그러면 이거 색깔은 막 언제 칠해? 와 진짜 예쁘다. 영상통화 끝나고? 네. 끝나고 다시 칠해요. 끝나고 다시. 오케이 오케이. 핀카페 영통 후기 올라오는데 진짜 빠르지. 그래? 어떻게 올라왔어? 읽어줘봐. 읽어줘. 팬이에요. 아 구석팬 화석 제가 올 감정 좀 넣어줘. 아 알았어. 아 아직 못 봤어요. 넘어간다. 오빠의 그 스윗한 눈빛 저는 죽습니다. 아 후기를 올려달라고 했어? 팬들이 궁금해하니까. 네 궁금하니 같이 되게 보기 좋다. 되게 보기 좋다 진짜.
막 이번에 그 이벤트 당첨자 발표했는데 솔직히 본인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근데 막 축하한다고 그거 100개 올라왔어요. 그? 어우 멋있어 다들 진짜. 아유 너무 편안 안 될까 봐. 아유 아유 팬분들이 다 좋아하지. 거의 다 했어. 이거만 마무리야. 오 이쁜데? 아 어때? 아름다워. 너무 예쁘다. 아름다워. 이쁜데? 호. 이쁘다. 나라면 돈 주고 샀어요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 웃기다. 악어를 무서워해서 악어를 그렸어. 다 했습니다. 자,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. 따란 따란 여기 OX 따란 따란 여기 OX 자 이벤트 추첨해 주신 분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을 한 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신발 안에다가 내 사인을 하나 넣을까? 하지만 아티스트의 사인을 넣을게요. 여기 보면 또 제 사인이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이렇게 돼. 많은 추천, 많은 응모 부탁드려요.